유목민의 나라 몽골에 도착하자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옵니다. 아무르강의 발원지가 있는 몽골 동부 지역은 대평원 지대로 유목민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.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. 야, 이 드넓은 초원과 이 낮은 언덕들. 이곳이 바로 그 아무르강의 최상류 온원강이 자리한 바로 바람의 땅 몽골입니다. 황량했던 땅에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광활한 초원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. 푸른 산과 울창한 숲, 그리고 초원이 어우러지는 곳. 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보기로 합니다. 정상에 올라가서 이 바람에 바람에 딱 몽골의 바람과 이 드넓은 초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온통 돌무더기뿐인 울퉁불퉁한 산길을 오르려니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. 험한 산세에 거센 바람까지 불어오는데요. 정상에 다다르자 눈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초원이 펼쳐집니다. 저기 펼쳐진 저 초원을 지나서 그 멍을 보인 저 산을 넘어 아직 15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. 정말 망망대해만큼이나 넓게 펼쳐진 초원인데요. 그래도 온원강, 우리 아무르강의 수원을 찾아서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지만 이 드넓은 초원에서 물길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. 가도 가도 초원만 계속됩니다. 몽골 토대고 빌리드 나타나리드 동불섬이 있지가 야가 틀려 어떤 징크산 자모호일 터질선 힌두스질선 가짜다 몬스터다 이 산에 들었는데 여기인데 여기서 몽골 분들에게도 이 온원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정신적인 지주인 징기스칸의 고향이자 제 몽골 민족의 발원지 중에 한 곳이죠.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남짓 달리자 멀리서 칭기스칸의 동상이 보입니다. 와, 칭기스칸입니다. 이거 봐, 엄청난데요? 그 높이만 40m, 무게만 해도 250톤에 달하는 초대형 기마동상으로 러시아, 중국, 독일, 몽골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입니다. 대륙을 호령했던 칭기스칸의 기상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가려는 그 온원강과 행티산맥이 이 바로 칭기스칸의 고향인데요. 지금도 마치 살아서 그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. 이 거대한 동상에는 그 규모만큼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. 동상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냥 동상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있는 전망대였습니다. 상당히 높습니다. 전망대에 오르면 칭기스칸의 고향인 헨티의 대평원이 한눈에 펼쳐진다는데요. 바로 제 눈앞에 거대한 칭기스칸이 있습니다. 와, 중압감이 굉장한데요. 가까이서 보니 압도적인 규모에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칭기스칸의 본명은 태무진이죠. 바로 그 아버지가 타타르족을 물리치고 그 수장의 이름을 그대로 아들에게 붙여줬는데요. 이 나중에 태무진이 자라서 1240년부터 1480년까지 240년간의 장장 러시아를 이제 지배를 하는 기간을 가졌고요. 그 러시아 시베리아를 건너서 서유럽의 문전까지 갔던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원대한 꿈을 가졌던 칭기스칸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.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위대한 정복자 칭기스칸. 몽골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. 하나, 둘.
이거 안 돼요. 손, 손. 아, 손 때문에? 예. 어. 손 여기요. 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? 예. 어. 한국말 또 뭐 할 수 있으세요? 나 한국어 잘 몰라요. 아, 잘하시는데 어떤 말? 예. 한국말 잘하시는데요? 얼굴도 똑같은 데다가 한국말 하시니까 구분이 잘 안 갑니다. 누가 몽골군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. 칭기스칸 동상 아래로는 박물관이 들어서 있어 몽골 유목민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. 전망대 위에서 만난 인연으로 저는 이분들의 일일 사진사가 되어버렸습니다. 한 장 더. 칭기스칸. 혹한에 대비한 전통 의상이라는데요. 이게 바로 그 늑대 가죽으로 만든 옷인데요. 징기스칸 같죠. 어. 이 옷을 입으니 말을 타고 초원으로 바로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.